리액션 TV 홈페이지를 통한 투표, 그리고 랭킹 판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스타 개별 랭킹. 이번 주 시청자 2,409명이 선택한 주제, 다시 돌아온 바캉스의 계절. 바캉스 하면 비키니죠. 환상적인 비키니 몸매를 가진 스타 중에 최고의 아줌마 비키니 스타는 누굴까요? 10위입니다. 한국 대표 베이글녀 진재영. 눈을 뗄 수 없는 아찔한 바디와 섹시함이 철철 쭉쭉 흐르는 진재영 씨. 4살 연하의 남편을 만나 작년 유부녀가 됐죠? 하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진재영 씨는 나이에 비해 굉장히 앳된 외모를 갖고 있는데요. 또 반전 몸매로 많은 분들 화제가 됐는데요. 입었다면 비키니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후 쇼핑몰 사장님으로 변신한 진재영 씨는요, 직접 모델로 설정으로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졌는데요. 필라테스로 다지진 탄탄한 몸매로 비키니 퀸의 자리에 등극! 이야, 참,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왜? CG 아니에요? 아, 이게 이분의 몸이 나는데? 9위입니다! 모유 소유로운 몸의 완성, 이유미. 마들 출신답게 늘씬한 기록지와 매력적인 마스크로 사랑받았던 이유미 씨.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영훈 씨와의 결혼을 발표, 충격을 줬는데요. 결혼 3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배가 빵빵해지셨어요. 이유미 씨는 출산 후 4개월 만에 원래의 몸매를 되찾아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최근에는 딸과 함께 찍은 비키니 사진이 공개돼 또 한 차례 눈길을 모았습니다. 공통적인 반응이 주영훈 씨 안 닮아서 다행이라는 거였죠. 작년 3월 주영훈 주니어 탄생. 야, 눈 떠. 야, 눈 감았는데 자꾸 나 닮았다고 그러잖아. 주영훈 씨를 너무 닮은 딸 아라양을 낳은 이유미 씨. 모유 수유로 체중 감량. 늘씬하고 탄탄한 몸으로 컴백. 저 빛나는 복근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따님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16개월이요. 내가 정말 이쁠 때는. 윤미 씨 딸을 실수했잖아요. 왜요? 윤미 씨를 안 보고 싸이 딸이야? 싸이 딸이야? 싸이 너무 닮았어요. 아유. 아기 엄마라는 걸 까먹게 만드는 몸매. 남자분들 애만 보세요, 제발. 애만 봐요. 8위입니다. 5살짜리 아이 엄마 장신영. 춘향대회 출신답게 참한 이미지였던 장신영 씨. 소원이형 엄마라고 불러도 좋을 나이만큼은 됐으면 하는 거거든요.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잘생긴 아들의 엄마가 됐는데요. 각종 작품 속에서 완벽한 몸매를 드러내는 장신영 씨는 벌써 5살 된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24살에 첫 아들을 얻은 셈이죠. 일찍 출산해야 회복이 빠르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어린 신부였던 장신영 씨, 출산 후에 무려 13kg을 쭉 빼고 늘씬한 비키니 자태를 뽐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얼마 전 출산을 한 아줌마라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랩 감고 운동했습니다. 어디다 감으면 돼요? 전체에 다 감으시면 돼요. 그게 나중에는요,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이게 네. 다 접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혜림이가 요즘 열심히 뛰고 아주 제2의 장신영이 되겠다고. 좋다! 야, 이러고 한 번 뛰는 거 아니야. 고생했어. 오빠가 특별히 나한테 표식을 해줄게. 고생했으니까. 검에 뭐죠? A. 뿔뿔.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됐어, 가라. 어디서 봤어요? 7위입니다. 다산의 여왕에서 복근의 여왕으로 김지아승. 삼남일녀 토끼 같은 아이들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다산 아줌마 김지선 씨. 예사롭지 않은 댄스 실력과 두둥 이 탄나는 근육질 몸. 야, 네. 야, 뒷모습 보고 조회를 하신 줄 알았어요. 와. 김지선 씨 도저히 애를 애시나 낳은 몸매라고는 믿을 수 없는데요. 계속 섹시해지니까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으니까 또 몸매를 가꾸고. 이게 뭐 순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악순환의 반대. 애 낳고 지금 며칠 만에 지금 방송하신 거죠? 딱 한 달 됐나 봐요. 야. 네. 출산한 지 한 달 됐는데 이미 5째 날 몸이 많이 들어갔어. 출산을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되는 몸매. 최근에는 이렇게 근육질 여전사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군산은 가라! 탄탄한 몸매로 이젠 비키니도 당당하게 입을 수 있을 만큼 명품 몸매의 주인공이 됐죠. 네, 잡아드려요. 아니야, 그냥 누워가지고 네. 비몸사본간에 좋으냐? 요거래요,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서? 네, 이거. 아니, 이게 복근 문제가 아니라 네. 항상 출산 자세에 생활하고 있구나. 인정. 아니, 이 자세가 너무 편해. 즐겨 입는다기보다도 어떻게 그 몸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깝지 않아.
사람이 내가 왜 만들겠어요, 몸을. 그러니까요. 뭐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음 주에 휴가 갔거든요. 힘들 겁니다. 예, 넷, 난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꾸준히 복근 운동하세요. 팔 운동도 같이요. 알겠습니다. 6위입니다. 엄마가 돼도 여전히 스키니 몸의 손태영. 52번 미스 대구 진 손태영. 나라도 인정한 몸매와 미모, 게다가 잘생긴 남편의 귀여운 아들까지 정말 다 가진 분이시죠. 만삭 때도 팔다리는 그대로, 그저 배만 볼록해졌어요. 배만. 축복받은 몸매를 가졌는데요. 출산 후 모습. 이게 참는 게 봐요. 아, 큰일났다. 권상우 씨 바뀌었다, 그지? 아, 진짜 나 권상우 씨 그게 아니고요.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 진짜 빈인지도 모르고, 아, 빈인지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괜찮아. 진짜. 괜찮습니다. 설명을 원하는데 손태영 씨가 몸매 망가진다고 두 명만 지금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아,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출산 직후에도 남부러울 것 없는 환상 몸매를 공개.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는 걸 몸소 보여줬어요. 몇 킬로 가셨어요? 저는 7kg. 7kg? 플러스 네. 7kg. 성격상 막 집에 가만히 누워있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가졌을 때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나왔을 때도 보면 계속 집에 뭐 누워있고 막 제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2주 그래서 뒤에. 맨날 촬영할 때 그래요. 아이고 어려, 아이고. 5위입니다. 슈퍼 베이글요. 미란다 커.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마더 미란다 커. 원어풀, 뷰티풀한 바디로 사랑을 받았죠. 특히 이분의 사랑, 레골라스. 작년에 결혼을 하고 올해 초에는 출산, 초고속으로 엄마가 된 미라니. 모유 수유할 때도 이 멋진 포즈는 잊지 않았죠, 미라니. 그래서 최고의 아줌마 비키니스타 할 때 조금 거리가 딸릴 것이다 했더니 외국 분도 하나 껴있네요, 미란다 커. Hi everyone in Korea, I'm so happy to be here. 귀여운 얼굴에 글래머러스한 몸매, 원조 베이글녀라고 불릴 만큼 완벽한 몸매를 가졌는데요. 아이를 낳은 지 단 3개월 만에 언제 출산을 했냐는 듯 여전히 환상적인 몸매를 뽐내고 있죠. 성숙미까지 더해져 더욱 매력적으로 변신한 우리 미란이 굿! 역시 근데 몸매는 아무래도 좀 서양 여성분들이 더 좋긴 좋네요. 4위입니다. 깜짝 놀랄 비키니 몸매 오연수. 대표적인 선남선녀 부부죠. 현실에서는 두 아들을 둔 40대의 어머니지만 극중에서는 다른 분이잖아요. 한참 어린 연하남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연하남 멜로 전문 연기자인데요. 손지창 보고 있나? 오연수 씨는 드라마에서 비키니 몸매를 유감없이 드러냈는데요. 이런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10살 이상 어린 남자 배우들과 계속 호흡을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생애 가장 큰 노출 장면이 있었다고 밝힌 화제의 수영장 씬. 슬림한 몸에 꽁꽁 숨겨뒀던 와우, 복근? 누님 운동 좀 하셨네요. 이 장면에서 아줌마들이 술렁술렁 수근수근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꼈다는데요. 2시간 자든 3시간 자든 잠을 못 자는 하면서도 온몸이 일으키긴 했던 것 같아요. 이틀 전부터는 아예 안 먹고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몸매, 이 몸매, 이젠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3위입니다. 비현실적인 아줌마 몸매, 오윤아. 네, 안녕하세요. 오윤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출신의 배우 오윤아 씨. 큰 S라인을 가진 서구형 몸매의 대표 주자죠. 완전 쭉쭉 빵빵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그쵸, 보통 이렇게 쭉쭉은 많은데 쭉쭉 하면서 빵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걸 해내셨어요. 오윤아 씨는 레이싱 모델 시절부터 제가 선망을 하던 몸매였는데요. 이분이 차 옆에 서 있으면은 신차도 중고차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그 엄청나게 빛나는 몸매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레이싱 모델 시절의 몸매나 지금 유부녀 지금 시절의 몸매나 전혀 한치 오차가 없이 똑같아요, 정말. 2007년 결혼, 그리고 급하다 급해 허니문 베이비까지 다섯 아들을 둔 슈퍼맘 오윤아 씨. 봐요. 어디? 어? 어? 하지만 몸매는 여전히 마더 몸매라니. 와우, 미니 어머니 이러셔도 되나요? 출산 후에 무려 16kg을 감량하고 왕년에 쭉쭉 빵빵으로 복귀. 대한민국 아줌마 몸매의 종결자로 떠올랐습니다. 요가와 아침에 올리브유 한 큰술. 요 한 큰술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애기도 낳고 집안일 하기도 힘드는데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성격도 몸매만큼 시원시원하시네요. 2위입니다. 결혼한 바비 인형 한채영. 길고도 긴, 정말 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찔한 각선미 하면 이분 한채영님이죠.
특히 타고난 글래머러스한 몸매는 여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한채영 씨의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죠. 어머! 어머! 한채영 씨 몸매를 보면 아줌마라고 믿기지는 않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비율의 몸매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정말 한채영 씨 남편만큼은 정말 부럽네요. 인생에 좀 나라를 구하십니다. 남성 팬들의 탄식을 뒤로하고 2007년 결혼. 그러나 여전히 여신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만큼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해왔는데요. 결혼을 했거나 말거나 계속 쭉 훌륭하세요. 드라마에서 셋 다 그 수영복 신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워낙 두 분이 너무 마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건강 미인으로 저희들이 귀엽게 침범하지 못하는 나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몇 해 전 드라마에서 깜찍한 비키니를 입었지만 깜찍보다는 섹시 저 탄탄한 식스팩 보이시나요? 탄성이 절로 나오는 퍼펙트한 바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드려요 자 그렇다면 깜짝 놀랄 몸매를 가진 최고의 아줌마 비키니 스타는 과연 누굴까요? 1입니다 나이를 잊은 몸에 황신혜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이자 동안의 상징 14살 된 딸을 둔 엄마라고 하기엔 황신혜 씨의 시간은 예전에 멈춰버린 듯한데요 36입니다 아니 내가 42인데 그럼 나랑 딸랑 6살 차이란 말이야? 사실은 동갑 5개월 후면 딱 50살 50살이 된다는데요 황신혜 씨는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면서 컴퓨터 미인으로 불리는데요 그녀의 얼굴이 486급이라면 몸매는 팬티엄급이라 할 수 있죠. 전 예전부터 몸이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출산 후부터 운동을 시작. 30대부터 지금까지 늘 건강한 몸매를 유지해왔는데요. 나이를 잊게 만드는 탄력 있는 몸매는 매번 감탄나게 만들 정도. 팔뚝 다리를 들어 45도 각도를 유지하고 최대한 섹시한 포즈로 주위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국보급 비키니 몸매. 방부제를 먹은 듯이 여전히 건강해 보이죠? 20대도 울고 가게 만들 이기적인 바디라. 어떻게 계속 이렇게 20대의 몸매를 유지하는지 네. 돈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아요? 여러분, 황신혜 씨처럼 올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